자, 64번 볼게요. 노말엑사 추출물질 지시약. 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틸 오렌지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요거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65번 볼까요? 배출화용 기준. 자동 시료 채취기,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빈출 문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수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리해봅시다. 수동으로 할 때는, 네, 30분 이상 간격으로. 여태? 2회 이상. 그죠? 단일 시료로 채취해야 되고, 자동으로 할 때는. 자동으로 할 때는 6시간 이내. 역시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단일 시료로 합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수소이온 농도, 그다음에 pH, 수홍처럼 즉시 측정해야 될 거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하고, 이게 단일 시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산술 평균으로 한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이 있는 거 여러분 꼭 정리를 합십니다. 자, 그래서 6시간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30분 이상이라는 거 들어가야 되고, 2회 이상 단일 시료. 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되겠네요. 자, 요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년 3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기로 보면은 18년 3회, 16년 1회. 이렇게 자주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수중 시안을 측정하는 거. 자, 시안이라는 거는 일단 거리가 먼거 찾으라 그랬는데 요거잖아요. 그죠? 자, 시안이요. 우리 음이온이라던가, 그 다음에 금속류는 자외선 가시성 분감법 되죠?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온 전극법 되고요. 근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시안의 측정 방법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자, 67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 정말 구석에서 나온 문제. 3분해법 중에 질산과염소산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3분해법 하면은 이제 그 시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유기물 함량이 안 높을 때는 질산법 쓰고, 유기물 함량이 안 높은데 뭐 금속 수산화물, 산화물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네, 질산염산법 쓰고, 유기물이 많으면 질산황산법 쓰고, 그죠? 그리고 유기물이 많은데 3분해 어려운 거, 그때 쓰는 게 이제 질산과염소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물어보는데, 세부적으로 질산과염소산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또 이것까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2022년 1회차 시험은 아무래도 공단에서 합격생 수를 조금 조절하고 싶었나 봐요. 좀 줄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를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낸 시험 같습니다. 보통 1회차 시험에 엄청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구석에서 좀 나온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구석 문제입니다. 자, 답만 여러분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너무 구석이기 때문에. 2번이죠. 납을 측정할 경우 과염소산에 따른 납증기 발생이 아니고 황산이온이 다 이제 많이 존재하면은 불용성의 황산납이 생성돼서 측정에 손실을 줘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못 맞춥니다, 이런 문제는. 68번 볼게요. 자, 물 1리터에 NaOH 0.8g이 녹아있을 때몰 농도. 몰퍼리터 얼마냐 그랬네요. 자, 몰퍼리터죠. 이때 몰은 누구 거고, 용질 거, 그러니까 NaOH 거고, 이때 리터는 용액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 1리터라고 했으니까 1리터 용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지금 NaOH가 0.8g 들어있대요. 그럼 요거를 몰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NaOH는 1몰에 몇 그램이에요? 여러분 분자량, 화학식량 계산하시면은 40g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0.02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죠? 69번 볼게요. 저 이온 전극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인데 다행히 19년 3회 기사에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정답도 똑같아요.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틀린 거, 실효용액의 교반의 이온 전급의 응답 속도 이외의 전극범위 정량 한계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전극전이 응답 속도 정량 하한값에 영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해설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근데 구성 문제인데 지금 같은 문제가 지금 랜덤으로 했을 때 지금 두 번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금 봐주셔야 되겠죠?